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황과 차트까지 종합으로 풀어드리는 차풀입니다. 자, 오늘은 바이오 종목 한세 가지 정도를 한 번에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ABL 바이오, 그리고 유한양행, 펩트론까지, 그리고 이 정도만 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세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BL 바이오는 상승하고 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여기 라인 안에서 매집 구간이 일어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지금 여기서 세력의 손바뀜이 일어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여기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시면 ABL 바이오로 설정해 놓고 보시면 이 아래쪽에서 여기 아래쪽에서 손바뀜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10월 11일 날에 개인들이 130만 주,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 130만 주 이렇게 들어와 줬고, 이전에도 이런 과정이 한번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후로 지금 외인 쪽에서 뱉어냈습니까? 안 뱉어냈습니다,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그냥 주가 일부러 눌려주는 척 하면서 매집을 해 나가고 곧 모멘텀과 동시에 치고 나갈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빠졌던 이유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떻게 빠진다 했었죠? 바이오 종목은 이제 개별 재료로 올라가기 때문에, 개별 재료이기 때문에 ABL 바이오가 지금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 주가 눌리면서 여기 라인, 여기 38,000원 라인을 뚫고 내려가서 계속해서 두들겨주는 모습으로, 혹은 여기 아래까지 쭉 내려왔다가 이 부분이죠. 여기 매물대 소화하는 부분 위에서 지금 이렇게 움직여줬다가 다시 올라와서 상승, 폭발적인 상승 보여줄 거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반도체랑 다른 바이오 쪽에 수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개인 매수세까지 포함해서 한 번에 끌어올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ABL 바이오는 약간 연기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한양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은 지금 14만 5천 원 라인이 깨지고 나서 이 아래에서 계속해서 위로 두들겨주는 모습인데, 사실 오늘은 14만 5천 원 라인을 다시 복구해줄 줄 알았어요. 복구해줄 줄 알았는데 오늘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코스피가 0.9% 빠졌고 코스닥이 0.8%가량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인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바이오 쪽에 수급이 안 몰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유한양행이 좀 이상하게도 사실 지금 실적이 예상치보다 더 많이 나왔잖아요. 영업이 680%가 거의 악재 수준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하락세가 보였습니다. 실적이 기대치보다도 두배 가까이가 나왔는데 고점 대비 20% 빠져버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거의. 그렇죠. 오늘 하락도 이제 정상적으로 보이는 하락도 아니고, 사실 0.84%는 그냥 시장 따라서 흘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장 따라서 흘렀다 보시면 되는데, 오늘 고려아연이 하한가로 쭉 빠지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코스피에 좀 영향을 많이 끼쳤다. 하지만 유한양행이 이 정도로 하락할 포지션은 아니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비정상적인 눌림이다. 따라서 지금 매물 소화 일어나 놓고, 여기서 이제 더 빠지면 손바뀜이 일어나는 거고요. 기다리면 이제 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 이번 달, 11월 달 안으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뭐 인수합병이라든지 아니면 이슈라든지, 유럽 승인도 11월 달에 있고, 그렇죠? 그럼 11월 달에 지금 인수합병 플러스 유럽 승인까지 해가지고 상당한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가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1월 달 중으로 이제 분할 매도 들어갈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소 20만 원대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30만 원. 아마 여기서 원큐에 올라가 준다면, 중간중간 이탈하는 그 개인들의 수량을 전부 다 담아주면서 원큐에 올라가 준다면 바로 30만 원, 한 4만 원 구간에서 30만 원 구간을 횡보하면서 물량 모아가지고 그 다음 상승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최근에 이제 뭐 이탈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최근에 이제 개인 쪽에서 많이 담아줬는데, 그렇다고 뭐 외인 쪽에서도 많이 뱉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괜찮습니다. 괜찮게 보이고요. 여기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순매 수량을 전부 다 털어내고 간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마도 뭐 높게 쳐도 한 이 정도 안에서 다 털어내는 작업을 이뤄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연기금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익률을 많이 내고 있다라는 뉴스도 많이 보이시잖아요. 뭐 유튜브 쇼츠라든지 기사라든지. 연기금 굉장히 잘합니다. HLB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 있어요. 몇 배는 더 들어가 있습니다. 5에서 6배 정도 더 들어가 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LB는 지금 뭐 공매도도 다 털어야 되고, 클래스2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뭐 죽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건 역시도
굳이 그냥 클래스 2로 이제 결정이 됐다 해가지고 단순 눌림이 잡혔습니다. 클래스 2가 됐다 해가지고 이건 악재가 아닌 거는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HLB 관련해서는 이제 박사님들이 좀 많기 때문에 별다른 말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거는 3월 20일보다 더 빠르게 나올 것이라는 거. 구조적으로 FDA 승인을 좀못 받을 가능성이 더 적어요. 집에 이제 불날 확률보다 더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거는 이렇게 주가가 빠져 있을 때 단타로 좀 수익을 보시고 이렇게 눌렸을 때좀 주워 담는 게 좋아 보입니다. 주식 수량을 좀 늘려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련해가지고 제가 좀 도와드려 보자면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패트론으로도 제가 수익을 좀 봐드렸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죠. 제가 타점 매매를 전부 다 안내 드렸어요. 어떤 식으로 드렸냐면 여기 유한양행 예시로 들어보면 16만 원 이탈 시 4분의 1 익절하고 빚 50%만 들고 간다. 익절한 이유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간중간 수익을 챙기면서 가고 바이오 조정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대비를 하자. 왜요?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오면 미리 대비를 해서 수익 실현을 한 자금으로 다시 재진입하는 거예요. 재진입. 왜요? 100주를 가지고 있었다 가정해봐요. 여기서 매도를 했어요. 다시 들어와서 여기서 추가 매도를 한다고 하면 같은 금액으로 110주, 10주 정도를 더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대응 전략을 안내 드리는데 지금 이렇게 주워 담고 나서 계속해서 횡보가 남아있다라고 하면 제가 이런 식으로 단타도 해드립니다. 모든 타점은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똑같이 안내 드렸고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아직 하고 있는 종목이 두 가지 정도 더 있습니다. 두 가지. 그래서 수익률을 먼저 보여드리자면 펩트론 한 종목으로 이제 거래를 했던 계좌인데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제가 이렇게 단타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누적 순이익으로 1,100만 원하고 70만 원 이렇게 수익을 본 상태고요. 제가 관련해가지고 뭐 거짓말 같으면 정당하게 문제 제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걸리시면 저한테 혼나실 수도 있어요. 법적으로 좀 혼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방 입장하시는 방법은 여기 상단에 6418706으로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본인이 부여한 종목 앞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셔서 입장 6418706으로 입장이라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링크 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르면 자동으로 들어와지니까 상관없고요. 들어온다 해가지고 뭐돈 내는 거 아니니까 편하게 들어와서 수익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또 펩트론 보겠습니다. 펩트론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들어갈 종목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은 했었고 다시 지금 눌림이 잡혀 있었으니까 이 아래 제가 이제 이틀 전인가 2일 전인가 하루 전인가 올렸었는데 이 부분에서 85,000원 라인에 다시금 돌파할 때 담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비중이 축소되었던 부분 다시금 복구가 되셨을 거예요. 수량 역시도 늘었을 겁니다. 이거 당연하게도 늘었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강조드리는 부분이 저점 분명하게 상승이 있으면 하락도 동반이 돼요. 이건 다들 아실 거잖아요. 삼성전자 보세요. 쭉 올랐다가 쭉 떨어지고 다시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태에다가 다시 오를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호재거리도 들려오고 있고 카이스트랑 관련해가지고 뭐 기술 개발해서 공장 라인 빌려주고 세계 최초 기술이라고 해서 뭐 엔비디아가 다음 블랙을 뭐 이런 출시 전에 무조건적으로 HBM4 기술이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이거를 지금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다고요. 이런 호재거리들이 나오면 여기서 물량 소화시키던 거한 번에 터트리면서 올라가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주식 수량을 계속해서 모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팔아가지고 여기서 다시 담는다. 근데 비중 100%씩 움직이면 그거는 도박이나 다름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대응 전략이 없으신 분들은 6418706으로 입장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1000분 가까이 들어오셨으니까 2주 전까지만 해도 이제 한 700분 정도 계셨는데 여기 1063분 계시네요. 여러분들도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유한양행 인수합병 관련해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제노포커스라고 있죠?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노포커스라고 HLB에서 지금 인수합병 진행해가지고 TSMC에다가 이제 뭐 산업용 효소를 공급한다 해가지고 지금 주가가 크게 뛰었었는데 지금 소화시키고 있는 모습 보이죠? 근데 아마 여기서 숨바뀜이 일어나고 제 예상으로는 숨바뀜이 일어나고 추가적인 상승이 또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증권사에서 전망을 하던 게 있었죠. 어떤 거냐면 11월, 12월 앞에 10월까지
이세달 중에 올해가 가기 전에 25년이 오기 전에 분명 바이오 종목 중에서 인수합병을 통해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지금 우연찮게도 HLB에서 하나 나왔었어요. 사실 HLB는 인수합병 진짜 전문 기업이기도 하고 무언가 부족한 기술이 있으면 그냥 다 사옵니다. 본인들이 이제 시간, 돈, 임상 뭐 전부 다 진행하기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완성되어 있는 기업을 하나 사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증권사에서 말했던 종목이 이 제노포커스는 아닙니다. 어떤 종목이냐면요. 제가 미래에셋이랑 미래에셋 다니다가 신한 쪽에서 이제 나머지 4년을 보내고 이제 미국으로 갈 준비 중인데 그 와중에 지금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신한에서 뭐 여러분들 신한 이제 인식이 좀안 좋으시겠지만 주가가 오른다라고 하면 갑자기 모든 물량을 던지면서 주가를 강제로 이렇게 눌리게끔 만드는 역할을 좀 했었잖아요. 저희도 이제 수익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수급의 이동, 그리고 기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경험이 되게 풍부하다 보니까 유한양행에서 이제 탑업인 출자로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가 저한테 눈에 밟혔어요. 그래서 보니까 다른 곳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던 자금들이 전부 다 회수가 되더라고요. 회수를 시켜서 어디로 가느냐? 여기. 이 A 기업으로 가는 거예요. 재료가 보니까 그 렉라자 후속 기술 개발한 기업 같아요. 그리고 뒷배로 존슨앤존슨도 있어요. 바이오 종목에서 글로벌 1위를 이제 20년 동안 했었죠. 지금은 이제 릴리한테 뺏기긴 했지만 여기도 엔비디아급입니다. 여러분, 엔비디아급과 시총 한 1000억 정도 되는 그냥 잡주죠. 주식 시장에서는 잡주로 치죠. 근데 이 기업이 둘이 협력 관계를 맺는다. 전폭적인 지원을 해준다. 아, 그러면 이거는 여것보다 훨씬 더 올라갈 겁니다. 잡을 수가 없어요. 이 중간 부분에서 잡을 수 있겠습니까? 못 잡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바닥에서 잡아야 됩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안내를 좀 드려볼게요. 아, 그리고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이 유한양행이 지금 노량진 쪽에 있거든요. 그 동작구였던 것 같은데 저희 집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팅 가기로 했어요. 미팅 가기로 해가지고 금요일 날에 유한양행 관련한 영상은 못 올려드릴 것 같고 유한양행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상들도 조금 늦거나 일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미팅 가는 것도 제가 지금 이 탑업인 출자로 투자하고 있는 회사 이거에 대해서 조금 흔들어 보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6411 8706 혹은 여기 아래 제가 더보기 누르시면요. 그 설문조사 링크를 남겨놨거든요. 제가 미팅을 할때이 유한양행이라는 회사에 내가 뭐 물어보고 싶다 하시는 질문사항 있잖아요. 유한에 대한 질문사항 이런 거 적어주시면 제가 좀 그걸 확인하고 대신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제가 안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안내드려보도록 하고 뭐 진짜 궁금하다.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뭐 존슨앤존슨이랑 어떤 협력을 체결해서 어떤 식으로 매출을 더낼 거냐. 이 후속 기술은 무엇이냐. 뭐 이런 질문들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테니까 내일까지 이렇게 남겨주세요. 네, 내일이면 이제 10월 31일인가요? 31일이네요. 그래도 이제 오늘 내로 남겨주세요. 내일도 저 준비할 게 많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유한양행 제가 수급을 분석한 내용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간단하게 보시면요. 최근 유한양행은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새롭게 짰다. 더 이상 SI로 지분 투자를 단행하지 않겠다고 했다. 대신 파이프라인을 직접 도입하거나 M&A로 기술력을 내재화하겠다고 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렉라자 이후 이 유한양행은 상당히 많은 바이오텍에 지분 투자를 했다. 경영 참여 목적으로 투자한 회사가 20곳이 넘고 금액으로는 5천억 이상에 달한다. 자, 한마디로 여러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죠, 계속. 유한의 전략은요, 지분 투자를 했던 회사들 중에 이 결과가 별로 안 좋은 회사들, 이안 좋은 회사들한테 회수한 다음 긍정적인 결과 나오는 회사를 인수하겠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유한양행이 이제 탑업인,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유한양행이 탑업인 출자, 즉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고 올해 11월쯤 이제 본격적으로 이 회사들 중에 인수하고 발표할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거 확실한 정보예요. 현재 이 회사가요. 총액 988억 바닥입니다. 바닥이고요. 기관이랑 이제 기타 법인이 정말 티안 나게 정말 티안 나게 다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 보이실 겁니다. 최근에는 이제 강남 큰손이라고 불리는 이제 사모펀드 정보를 들었는지 매수를 또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타 법인이 이렇게 매수하고 있다라는 건
다른 기업이 이 회사의 주식을 사고 있다라는 것이고 인수가 되기 직전에 보이는 징후 중 하나죠. 이것도 신호입니다. 이 종목은요 앞으로 이제 700% 상승할 예정이고 참고로 이제 시총이 가볍다 보니까 한번 상승하면 점상으로 이렇게 달릴 거예요. 제가 그 하이트로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영풍정밀이 그렇죠. 물론 이제 영풍정밀은 적대적 인수합병이라서 공개 매수가, 공개 매수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천장이 좀 있지만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주가 날아가는데 또 쳐다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하이트론 볼까요? 하이트론처럼 이제 시총이 좀 낮은 것들, 낮은 것들은요 점상 5번, 6번 나오고 위에서 매물 소화시킨다고요. 이 이전에 매집하신 분 있어요? 없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미리 알고 잡아요? 근데 미리 잡았던 사람 뭐라고요? 저처럼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보. 미리 매집한 거라고요. 점상 랠리 끝나고 나면 위에서 다 받아주기 때문에 우리 물량 소화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바닥권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매집하면 올 하반기에 정말 여러분들 인생에서 역대급 수익 정말 볼 거니까요. 화면에 보이는 6411-8706으로요. 문자를 이렇게 히든이라고 여기 6411-8706으로 히든이라고 문자 하나 주시면 제가 해당 종목 선착순 200분만 딱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종목을 무료로 주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정말 꼭 지켜주셔야 될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종목 공유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친척, 친구, 가족, 가족은 합시다. 예, 다 같이 집안끼리 좋은 소식 받아봐야죠. 두 번째로 이제 종목이 지금 1600원에서 한 1800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왔다 갔다. 근데 9000원에서 이제 만원까지 상승을 하면요. 무조건 매도하기로 절대 욕심 내서는 안 되고요. 무조건 매도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9000원까지 이렇게 올랐을 때 상승을 해서 팔아도 몇 배입니까? 5배에서 6배 정도 되죠. 자, 2000만원만 넣으면 1억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시총 뭐 998억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종목이 매물 소화할 수 있겠냐? 여러분 하이트로 아까 보셨잖아요. 위에서 매도 했을 때 물량 소화 싹 다 시켜주는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정도만 수익 봐도 아무튼 1억 정도만 수익 봐도 정말 큰 수익이니까 꼭 지켜주시고요. 6411-8706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주식은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반대로 물들어왔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매수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사업하시는 것도 뭐 프로젝트가 들어왔을 때도 부동산, 코인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투자는 뭐다? 바로 타이밍이다.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해드릴 수 있는 건 뭐라고요? 1억 만드는 거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뭐 남들처럼 휘황찬란하게 디자인 이런 거 못합니다. 여러분께 수익만 잘 보여드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1억 만드는 거 도와드릴 건데 20분 정도만 제가 모시고 하겠습니다.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참여 원하시는 분들 6411-8706으로요. 1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네가 뭔데 6개월 동안 1억 만드는 거 도와줄 수 있느냐? 제가 영상 인증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직접 촬영한 영상이고요. 보시면 이제 제가 이번 6월 동안 6월까지 매매를 진행했던 기록입니다. 보시면 3억 7천만 원 가까이 이렇게 수익이 나온 것 볼 수 있죠. 그리고 5월 27일 올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이 1억 만들기 3억 7천만 원을 만들었던 매매 기법이랑 똑같이 진행할 거예요. 똑같이 진행해서 여러분들 1억 만드는 거 도와드릴 거고요. 어차피 우리 주식하는 거 돈 벌라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저한테 무조건 해주셔야 되는 거 있어요. 공짜로 하는 거 아닙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제가 나중에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때 이 수익 인증 사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6개월 뒤에 1억이라는 금액이 생기시면 혹은 1억이 안 될 수도 있죠. 사실 제가 100% 장담 못하지만 그래도 1억에 가까운 근사치의 금액을 제가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건데 수익이 났다 하시면 그 수익 인증 사진 스크린샷 한번 찍어가지고요. 똑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한테 사진 보내주시면 사용해도 된다는 뜻으로 알고 제가 감사히 사용할 거고요.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바로 진행해 드릴 겁니다. 물론 제가 이제 뭐 10만원, 100만원 가지고 1억 만들어 드린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의 금액은 필요한 부분이니까 못해도 한 2-300 정도는 들고 오세요. 네, 그래서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선착순으로 진행하는 만큼 문자 한 번씩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돈을 버는 그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프로였습니다.